안녕하세요. 소박한 다육맘입니다. 제가 오늘은 제가 조그맣게 이렇게 텃밭을 가꾸고 있어요. 근데 오늘 지금 제가 상추를 뜯으러 왔거든요. 이렇게 상추가 장난 아니게 이렇게 먹음직스럽게 이렇게 아주 풍성하게 자랐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상추, 이 맛있는 상추를 여러 사람과 나눠 먹으려고 지금 시간이 12시 정도 됐거든요. 한참 뜨거운 시간에 제가 이렇게 오게 되었답니다. 근데 상추가 너무 탐스러워서 제가 그냥 따고만 말 수가 없어서 이렇게 영상에 담아 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요 상추들은 제가 저 가에다가, 저 풀도 있죠, 저 가에다가 그 화분 다육이 흙 분갈이 하면서 그 버리는 흙, 쓸 수 없는 흙들을 저 가에다가 이렇게 해줬거든요. 해주고 또 야채 같은 거, 제가 요즘엔 쓰레기 버리는 거 다 돈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갖다 묻어둬요. 그 흙이랑 같이 이렇게 묻어뒀더니 여기 있는 요 아이들도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상태가 이렇게 다 크거든요. 근데 이쪽에 그 거름 있는 데 있는 흙들은 진짜 상추가 장난이 아니에요. 엄청 커요. 너무 커가지고 제가 이렇게 영상에 담아본답니다. 우와, 진짜 맛있겠죠. 진짜 맛있게 생겼어요. 정말 이거 이렇게 따가지고 제가 많은 지인들한테 이렇게 조금이라도, 많이는 못 주지만 조금씩 이렇게 나눠 먹으려고 지금 따라왔어요. 정말 보기 좋죠? 아, 요 꽃이 무엇일까요? 지난번에 여름 심었다가 요 몇 아이는 이렇게 다 뽑아 먹었는데 몇 아이가 빠져서 이렇게 꽃이 피었답니다. 아, 요 꽃도 예쁘죠? 제가 우리 안 되겠네요. 상추만 보여드릴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보여드릴게요. 제가 농사 짓고 있는 조그만, 아주 조그미 텃밭입니다. 좁아요. 여기 길이는 조금 되는데 여기 좁아요. 요거는 지금 열무예요. 열무도 이렇게 뽑아다가 한번 열무 김치 담으려고 합니다. 요거는 겨자채예요. 겨자채 이렇게 심었더니 제가 미처 뜯어먹지를 못해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꽃대가 막 올라와 있네요. 꽃이 피었어요. 이거는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씨를 받아서 또 내년에 또 뿌려 먹어야 되겠어요. 아, 겨자채 꽃도 이쁘다. 여기 한번 가까이 클로즈. 우와, 아우 예뻐라. 너도 찍어줘. 아, 바람에 하늘하늘. 아우 예쁘다. 여기는 올해 대파가 굉장히 비쌌잖아요. 그래서 제가 봄에 실파를 구입해다가 여기다 이렇게 심어놨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대파도 있고요. 대파도 있고요. 자, 이건 고추나무예요. 아유, 풀이, 제가 시간이 없어서 풀을 못 뜯어줬으니, 아우, 풀이 너무 많이 있어요. 오늘은 풀도 뜯어주고, 아이, 꽃이 여기 달렸다. 그렇지? 보이시나요? 고추가 하나 달렸네요. 여기 달렸고. 지난번에 쬐끄만한 고추 있었던 건 제가 따버렸거든요. 자, 요 밑에는, 요 밑에 있는 요런 순두루는 따줘야 된대요. 이게 있으면, 위에 있는 아이들이 영양분을 못 먹으니까 얘를 따줘야 됩니다. 따줘서 제가 이 고추를 7개를 심었거든요. 근데 좀 제가 뭐 잘못해서 그런지 이렇게 죽고 이렇게 5개만 살아있네요. 요거는 아마 청양고추일 거예요. 청양고추. 아이, 얘는 되게 조그맣다. 얘도 아마 청양고추일 거예요. 이렇게 밑에는 다 따줘야 돼요. 제가 바빠가지고 진짜 밭을 못 돌봤더니 진짜 시간이 없어서 또 이렇게 따주고, 이 아이도 이렇게 좀 따주고. 아유, 여기도 나무가 쬐끄만데,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고추 이렇게 달렸어요. 얘는 땅에 닿으려고 그래, 고추가. 이렇게 따주고, 여기는 제가 가에 이렇게 옥수수를 심어놨는데 난해들은 나고, 그리고 이건 감자예요.
감자. 감자도 제가 이렇게 심어놓고 처음에 고양이들이 막 고양이들이 흙을 좋아하잖아요. 불고양이들이 여기 와가지고 흙을 이렇게 파서 감자를 심어놨는데 막 와서 여기서 목욕도 하고 막 놀고 그래서 감자들이 막 파헤쳐지고 그래서 아유 그래 나오면 나오고 말면 말지 뭐 그냥 살아남는 애들만 먹지 뭐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래도 꽤 있어요. 이렇게 감자가 있답니다. 감자꽃 좀 한번 보여드릴까요? 감자꽃이 아주 예쁘게 피어있어요. 자, 아유. 자 이게 감자꽃이에요. 감자꽃. 아, 감자꽃도 너무 예쁘다. 그죠? 저기 저렇게 나비도 날아다니고 나비야 어디 가니? 나비도 날아다니고 저기까지 이렇게 감자 이제 아 저기 한번 옥수수 한번 가볼까요? 아이고 풀이 많아서 이거 풀 큰일 났네. 너무 무섭다. 뱀 먹을까봐. 아유 제가 진짜 바빠가지고 못 돌봤더니 난리가 아니네요. 난리가 너무 뜨거울 때 나가지고 지금 아, 여기는 이렇게 또 냉가에 제 여기까지 옥수수까지 제가 심어놓은 텃밭입니다. 자 여기 이것도 감자꽃. 그리고 제가 뭐 좀 보여드릴까요? 아 이거 장난 아니네요. 꽤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뭐를 해놨냐면 우리 대파가 비싸서 대파 모종을 살려니까 모종이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비싸서 이렇게 삽목판에 다육이 배양하듯이 저도 여기 이렇게 이거 여기 농협에서 판을 이렇게 플라스틱 이 판을 얻어다가 비닐이 밑에다 깔고 구멍 조금 뚫어주고 이렇게 대파를 뿌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파 씨가 나온 거예요. 그냥 밭에다가 뿌리면 풀이 너무 많이 나서 뭐가 판지 뭐가 풀인지 처음에 구분이 안 돼서 그냥 있으면 풀하고 같이 막 파가 자라가지고 얘네들 무좀 이렇게 어떻게 돌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안 되겠어서 제가 한번 여기다 이렇게 따로 대파를 뿌려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깔끔하고 이렇게 풀 나오면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뽑아주면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파가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요거 조금 더 자라면 여기 빈 자리에다가 이렇게 제가 뽑아 먹고 있습니다. 하나씩 이렇게 밭에서 파를 뽑아 먹으니까 너무 좋아요. 싱싱하고 그리고 산 이렇게 사서 먹는 대파는 그거 뭐지? 농약을 많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푸른 잎은 가능한 한 사서 먹는 파는 저는 푸른 잎은 다 떼어버리거든요. 근데 제가 직접 이렇게 파를 이렇게 농사 지어서 먹으니까 요 파란 잎들을 이 파란 잎도 먹지만 요 국물 내 먹을 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오늘 또 생각지도 않게 제 텃밭 자랑을 했네요. 여기 제가 호박 심어놓은 거 호박 씨 모종 사다가 이렇게 심어놨어요. 이제 넝쿨이 뻗어나오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저의 행복한 텃밭을 자랑했습니다. 맛있게 지인들과 상추 맛있게 잘 나눠 먹을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